오늘은 중국 이야기, 빈화분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빈화분, 옛날 중국의 꽃을 사랑하는 핑이라는 소년이 살았어. 핑이 심는 풀과 나무는 모두 꽃을 활짝 피웠지. 꽃나무도 딸기나무도 커다란 과일나무도 쑥쑥 자랐어. 마치 요술을 부리는 것과 같았어. 백성들도 하나같이 꽃을 사랑했어. 백성들이 온갖 곳에 꽃을 심으니 바람에서도 꽃향기가 진동했단다. 임금님은 새와 짐승을 사랑했어. 하지만 꽃사랑이 더욱 지극했지. 임금님은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어전들을 가꾸었어. 그런데 임금님은 꼬부랑 할아버지였어.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찾아야 했지. 어떤 사람이 후계자가 될까? 후계자는 누가 될까? 임금은 어떻게 후계자를 뽑을까? 임금님은 꽃사랑이 지극해서 꽃으로 후계자를 고르기로 했어. 곧 방이 돌아왔어. 방이 돌았어. 나라한 아이들은 모두 입궐하여 임금님께서 내린 특별한 꽃씨를 받으라. 임금님께서 한해 동안 가장 정성을 다해 꽃씨를 가꾼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어. 이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지. 방방곡곡에서 아이들이 꽃씨를 받으러 벌떼처럼 궁궐로 모여들었어. 아비 어미는 자기 자식이 아이들은 자신이 뽑히기를 바랬지. 핑은 임금님에게서 씨앗을 건네받으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 가장 예쁜 꽃을 피울 자신이 있었으니까. 핑은 화분에 기름진 흙을 담았어. 그리고 조심조심 씨앗을 심었지. 날마다 물을 주었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봉우리를 맺고 예쁜 꽃을 피우는 것을 어서 보고 싶어서 애가 달았지.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어. 하지만 화분에는 아무 기미가 없었어. 핑은 몹시 걱정이 됐어. 더큰 화분에 새 흙을 담았지. 그리고 그 기름진 까만 흙 속에 씨앗을 옮겨 심었어. 씨앗이 싹을 텄을까? 안 텄어? 텄을까? 안 텄을까? 또두 달을 기다렸어.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윽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지. 봄이 오자 아이들은 임금님을 뵈러 가려고 떼떼옷을 차려입었어. 아이들은 예쁜 꽃 화분을 안고 후계자가 될 꿈에 부풀어 궁궐로 모여들어갔어. 여기 있는 꽃들이 다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같아 달라? 달라요. 핑은 빈 화분 때문에 자신이 못난 이처럼 느껴졌어. 꽃한송이도 피우지 못했다고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았거든. 꾀돌이 동무가 탐스러운 꽃 화분을 안고 뛰어가면서 말했어. 핑! 넌빈 화분이니까 임금님한테 못 가겠네? 넌내 것만큼 큰 꽃은 못 피웠지? 핑이 말했어. 난 너희들보다 백 배, 천배더 피워봤어.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이번뿐이란 말이야. 핑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정성을 다했으니 됐다. 네가 쏟은 정성을 임금님께 바쳐라. 핑은 두 팔로 빈 화분을 끌어안고 곧장 궁궐로 갔어. 임금님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꽃들을 살펴보았지. 꽃들은 하나같이 예뻤어. 이렇게 강빈이처럼 멋졌지. 하지만 임금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임금님이 아무 말도 안 했지?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한 명은 꽃을 한 명은 꽃을 못 피워서? 아, 꽃 못 피운 친구 때문에 임금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럴 수 있겠다. 마침내 핑의 차례가 왔어. 핑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 임금님이 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 임금님이 핑에게 물었어.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왔느냐? 핑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 임금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고 날마다 물을 주었지만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화분에 더 좋은 흙을 담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꼬박 하늘을 돌보았건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 빈 화분이 제 정성이옵니다. 임금님은 이 말을 듣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핑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 그러더니 모든 아이들에게 들리도록 말했지. 내가 찾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았노라. 너희들이 어디서 씨앗을 구했는지 나는 모를 일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준 씨앗은 모두 익힌 씨앗이니라. 그러니 싹이 틀 리가 있겠느냐. 결국 그 씨앗은 싹이 트는 거였어? 안 트는 거였어? 안 트는 거였어. 그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씨앗을 갖다가 어떻게? 심었어. 그러면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렇구나. 빈 화분에 진실을 담아 내 앞에 나타난 핑의 용기는 높이 살만하다. 그 보답으로 이 아이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이 아이를 왕으로 삼으리라. 결국은 거짓말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진실은? 통해. 맞아. 이렇게 교과서에 꽃씨와 소년의 이야기로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였어. 강빈아, 이건 어느 나라 책? 이건 어느 나라 그림이었을까? 짜잔! 중국! 빙고! 자.